왓쏟 여러분, 시옷 쏘시입니다.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걸 튀겨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거요, 이걸 튀겨보려고 합니다. 묵찌빡 묵이요. 아, 진짜 묵이네. 도토리묵, 청포묵, 묵이네. 묵을 튀겨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의 묵을 준비해 봤습니다. 도토리묵이나 청포묵은 보통 그냥 먹잖아요. 근데 찾아보니까 구워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하지만 튀겨 먹는 건 제가 할게요. 어묵은 이미 튀겨서 만든 건 더 튀길게요. 묵튀기, 박튀기, 튀기. 자, 묵이네. 일단 어묵은 그냥 튀기고 얘네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보면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? 이게 수분 함량이 적어서 그런가? 그냥 튀겨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얇게 썰고 깍둑 썰기를 했는데요. 반은 그냥, 반은 전분. 전분을 묻혀주니까 약간 터키시 딜라이트 같은데요. 과연 튀겨주면 어떻게 될까요? 젤리 튀기는 것 같기도 하고, 두부 튀기는 것 같기도 하고, 우유 튀김 같기도 하고, 튀겨봐야 알겠고.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분을 안 묻힌 그냥 묵. 지진난다, 지진. 무서워. 이번엔 전분 따로따로 넣어볼게요. 어묵을 깜빡했어요, 여러분들. 어묵을 깜빡했네. 얘네 부풀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, 묵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. 도토리묵, 청포묵, 전분을 입힌 거, 안 입힌 거, 그리고 묵? 튀긴 거, 또 튀긴 거. 전분을 안 묻힌 도토리묵과 청포묵은 엉망이에요. 전분 입힌 거는, 와, 대박. 전분을 입히지 않은 도토리묵과 청포묵 나쁘지 않습니다. 얇게 썬 거는 바삭하고 특히 청포묵은 그 질긴 뭔가가 씹혀요. 근데 짭니다. 청포묵은 짜고 도토리묵은 넓어요. 깍둑 썰게 해가지고 튀긴 거는 별로예요. 바삭하지도 않고 특히 도토리묵은 엄청 넓어요.
마늘 입힌 게 훨씬 맛있어요. 특히 정부묵이 도토리묵보다 원래 좀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씹는 식감도 좋고 도토리묵은 조금 녹았어.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깍둑썰기한 거는 둘 다 별로예요. 튀기고 또 튀기 너무. 이게 아마 계속 튀겼으면 과자처럼 지포처럼 됐을 텐데 많이 튀기지 않아가지고 겉에는 바삭하기보다 쫀득쫀득한 좀 뭔가 질긴 막이 생겼어요.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. 맛은 똑같아요. 근데 요 얇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튀겼을 때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확실히 별로예요. 어우, 짜고 넓고. 와우, 이건 아니야. 저는 도토리묵 별로예요. 왜 이렇게 넓어? 정부묵에 전분 입힌 거는 다 괜찮아요. 얇게 썬 것도 깍둑썰기한 것도 다 괜찮습니다. 근데 저는 얇게 썬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요거 남아있어요.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어 치워야겠다. 진짜 도토리묵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넓어. 보니까 도토리묵 나쁘지 않은데요. 그 넓은 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튀긴 거는 너무 넓은데 전분 입힌 거는 나쁘지 않아요. 맛있는 것부터. 대추 같아, 대추. 와,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.
튀김이 진짜 맛있어요. 또 튀겨서 그런가. 네, 오늘 이렇게 묵을 튀겨 먹어봤는데요.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았는데.